오늘도 골가티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골가티브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는 선수죠. 바로 윤선정 프로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도 윤선정 프로 하면 많은 골프팬들은 얼굴이 이쁘고 스윙폼이 아름다운 선수, 심지어 신인으로 알고 계신 분도 계신데요. 하지만 윤선정 프로는 올해 2023년 무려 7년 만에 1부 투어에 복귀한 베테랑입니다. 윤 프로는 2012년 정회원이 된후 바로 2013년 1부 투어에서 활약을 했으며, 당시 기록은 16개 대회에 참가해 절반에 가까운 7개 대회에서 상금을 수령했어요. 특히 이원 체리티 오픈에는 16위를 차지하는 등 성적을 내는 등 했으나, 아쉽게도 그의 상금 순위 88위로 드림투어 생활을 시작합니다. 절치부심한 윤선정 프로는 2014년 카이도 골프 드림투어 6차전에서 프로 데뷔 후첫 우승을 차지하는 기대를 울려요. 그 당시 윤 프로의 우승 소감은 올해 열심히 해서 내년에 정규 투어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정도로 1부 투어 진입을 갈망했는데요. 결국 윤 프로는 2015년 1부 투어에 복귀하여 뚜렷한 족적까지 남깁니다. 하이월 리조트 여자 오픈 3위를 포함 탑10에 2번, 탑20에도 2번 오르며 그의 상금 순위 39위에 등극하죠. 하지만 당시 21살의 윤선정 프로가 기록한 저 성적이 커리어 하이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해인 2016년에도 탑10에 2번 올랐으나 30번의 대회 중 절반에 가까운 14번 커탈락하며 상금 순위 64위로 아깝게 드림투어로 강등되었어요. 물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윤선정의 빠른 정규리그 복귀를 예상했으나 그 시간이 무려 7년이나 걸릴 거란 사실을 윤프로를 포함 그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어찌 보면 그냥저냥 잊혀질 수도 있었던 인고의 세월을 버텨온 윤선정 프로는 2022년 드림투어의 12개 대회에서 모두 컷 통과하며 제2의 전성기를 예고했고, 특히 드림투어 12차전에는 준우승, 13차전에는 11위를 기록하며 1부 투어 복귀 준비가 완벽히 끝났음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상금 순위 19위로 7년간의 외출을 끝내고 다시 그녀가 있어야 할 1부 투어로 복귀한 윤선정 프로. 이미 29살이 된 그녀가 이렇게 다시 돌아왔다는 그 자체로도 대단하지만, 올해 19개 대회 중 절반에 가까운 9개 대회에서 컷 통과를 이뤄내며 그녀만의 스토리를 스스로 조용히 적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상금 순위 커트라인인 60위에서 조금 떨어져 있긴 하나 5월 체리티 대회 24위, 8월 제주 삼다수 대회 25위 등 윤프로의 경쟁력은 젊고 강한 신예들과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음을 증명해내고 있어요. 2023년도 이미 반환점을 돌아선 KLPGA, 윤선정 프로가 남은 10개 대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진한 감동을 안겨줄지 한번 큰 기대를 품어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미녀 골퍼 윤선정 프로의 선전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오늘도 골까?